안녕하세요 친구들, 애니한 TV의 애니한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질문과 답변 코너 베스트 댓글 시간을 준비했어요. 잠깐! 다른 분들은 질문 특집 한다고 질문 다 달아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맞아 나는 알고 있다 그럼. 애니한이 처음이라 그동안 봤던 댓글들을 정리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다 그럼. 그런데 애니한은 댓글 다 확인해요 그럼? 네! 저는 댓글은 무조건 다 봐요. 댓글을 최대한 다 달아주려고 하는데 가끔 손가락이 아파서 못 달 때도 있고, 그리고 악플은 일일이 다 지우고 있어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그거 혹시 아기의 습격 댓글 아니냐 그럼? 맞아 아기의 습격에 유난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서 내가 다 뽑아왔어. 휴. 맞아요. 아기의 습격 영상엔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특히 등장한 아기에 대해서 나온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죠? 애니아님 엄마세요? 아기 엄마예요? 아기 남자예요? 아기 엄마예요? 무섭. 애니아님 동생? 애니아네 동생이면 도대체 나이 차이가 몇 살이나 나는 거야? 제 동생이 아니라 저의 둘째 아들이랍니다. 그럼 혹시 친구들 놀란 거 아니냐 그럼? 애니아니 아들만 둘이면 나이가 정말 많은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여기 질문이 있어. 죄송한데 연세 좀. 애니아는 나이가 진짜 몇 살이에요?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기대봐. 애니아니 나이가 엄청 많아서 비밀인가 봐. 혹시 할머니 아니야? 아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여기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애니아님 결혼했어요? 아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결혼하지 않았을까? 난 봤어! 애니한 남편 아저씨 얼굴. 나도 봤다 그럼? 우리 스타일은 아니야? 아 정말 루피 패티! 제 남편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했겠지! 애니한 여기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아 어떡해, 저 귀여운 아기 몇 살이에요? 아기는 작년 7월에 태어나서 이제 10개월이 지나고 11개월이 돼가요. 아기의 습격은 9개월 때 찍었던 영상이랍니다. 그런데 아기가 무섭다라는 댓글이랑 악플도 좀 달렸었어. 친구들, 모든 아기들은 뭐든지 입에 넣고 아 뜨거! 물고 빨고해요. 아 불을 지면 어떡해요? 아 뜨거워. 미안해요. 여기 질문이 또 있어요. 애니아님은 영상 혼자 만드세요? 매일 혼자 만드는 것 같던데? 촬영도 혼자 하고, 편집도 혼자 하고, 녹음도 혼자 하고. 혼자 해서 심심하겠다. 그래도 우리들이 있잖아. 친구들 고마워요. 그래도 저희 가족들이 이야기도 같이 생각해주고 한답니다. 여기 다음 질문! 애니한 TV 촬영 어떻게 해요? 촬영은 대부분 대본 쓰고 촬영 후에 편집과 더빙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 좋은 질문 있어요.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맞아! 우리는 궁금했었어. 엄마면 아기 키우느라 바쁠 것 같은데 왜 유튜브를 하게 됐을까? 맞다 그럼! 그래서 우리도 애니한네 집에 이사 왔다 그럼! 그러게! 진짜 왜 시작한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는 게임 유튜버인 대도서관님의 인터뷰를 보고 엄마도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에 도전했어요. 또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좋은 것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어린이 친구들의 친구가 혹은 언니 누나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여기 희비님이 궁금한가 봐요. 어디서 사셨어요? 그럼 우리 어디서 샀더라 그럼? 인터넷에서 샀잖아. 애니아는 가끔 마트에 가서도 산대요. 애니안 얼굴 공개해주세요. 캐리곤도 얼굴 공개했어요. 맞아 캐리곤님 너무 잘생겼던데. 저는 10만 구독자가 되면 공개할게요. 애니아님 충치몬스터 얘기는요? 여기 충치몬스터를 애니안이 준비해놨는데 아직 스토리와 소품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해서 시작을 못했대요 그럼. 아야! 아 누구야! 미안 잘못 착륙했다. 레드! 척! 밤! 여기 어쩐 일이야? 우리에 관한 질문이 많아서 잠깐 왔지. 앵그리버드는 끝인가요? 4편 나오나요? 궁금해요. 우리 이야기 더 안 할 거예요? 나 더 나오고 싶은데? 4편은 아니겠지만 친구들이 원한다면 앵그리버드 친구들 이야기를 자주 준비할게요. 그럼 이제 베스트 댓글 보여주세요 그럼. 그럴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베스트 댓글 시작해볼게요. 양띵TV 우시님, 애니안TV님 이쁘고 재미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칭찬해주시고 재미있다고 해주셨는데요. 장하은님 애니안TV 재미있어요. 이한실님 애니안TV님 예뻐요. 이런 응원 댓글 정말 감사드려요. 김태경님 뽀로로 이게 뭐야 할 때 귀여워요. 크롱이 좋아할 것 같네요. 라인가은님 언제나 좋은 응원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응원 댓글 있는데요. 특히 세윤님 응원해드릴게요. 힘내세요. 화이팅! 황황유나님 애니아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주언니 핵꿀잼 정말 저도 핵감사. 그리고 현상민이 애니안 최고다. 1등 동영상도 재미있어요. 재미있다는 댓글이 정말 저를 힘내게 하는 것 같아요. 전혜원님 저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언젠가 강아지를 키우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또 다른 댓글 중에 김영란님 이벤트 해주세요. 네, 구독자가 5만 명이 되면 이벤트를 꼭 할게요. 그리고 장난감 살도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뽀롱이가 어떻게 댓글을 남겼나요? 할 때 장난감 살도는 가끔은 협찬도 들어오고요. 뽀롱이는 제가 직접 댓글을 뽀롱이 아이디로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뽀롱이한테 할 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뽀롱이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당했으면 믿지 말아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무서운 얘기고 슬픈 얘기 같아요. 울 것 같아요. 맞아요. 악플은 슬픈 얘기예요. 결말이 슬프죠? 애니아는 완전 꿀잼!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참 유익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악플 정말 달지 말아야 돼요. 뽀롱아! 얼굴을 모른다고 욕쓰면 안 돼! 맞습니다. 문어를 참석시키지 마요! 그래야 뽀롱이가 착해져요. 맞아요. 문어가 자꾸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죠. 서정수님께서 아주 정성스럽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악성 댓글. 정말 위험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절대로 악성 댓글을 어디서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리고 재미있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 좋다고 해주신 분 정말 감사드려요. 친구들, 관심과 사랑 그리고 댓글 정말 고마워요. 영상을 만들면 항상 재미있게 보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준 모든 친구들 덕분에 항상 감사하고 힘이 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